에디케이트 안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핑크색과 화이트 컬러를 이용해서 좀 여성스럽고 귀여운 아트를 해볼 건데요. 리본하고 포인트로 이제 꽃 그림을 그릴 건데 저는 이 꽃을 조개꽃이라고 이름을 쳤어요. 오늘은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저희 젤리시 C-01번 화이트 컬러 이용해서 원컷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C-04번 저희 여성스럽고 귀여운 컬러 느낌의 핑크색 컬러 원컷해서 베이스 컬러로 두 가지를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C-01번 컬러 흰색 소량만 떠서 원컷을 해주고요. 그리고 저희 C-04번 핑크색 컬러를 소량 떠서 다른 팁에 또 원컷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량만 떠도 원하는 컬러의 발색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투컷까지 하진 않고요. 원컷을 한 후에 큐어하고 바로 아트를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NC의 젤리시는 아트를 여러 번의 작업을 해서 표현을 해도 중간에 큐하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컬러가 퍼지거나 흐트러지지 않아서 이렇게 베이스 컬러를 준비한 팁을 각 큐한 다음에 아트를 한꺼번에 하고 난 후에 큐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희 C-04번, C-01번 컬러 원컷 했고요. 큐어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큐어가 끝났는데요. 이쪽에 C-01번 컬러와 반대편 다른 쪽에 C-04번 컬러 준비됐고요. C-01번 화이트 컬러를 바른 팁에 먼저 라인으로 꽃 그림을 그리기 전에 C-04번 컬러를 병 입구에 컬러를 닦아내시고요. 최소한의 양으로 사각형 느낌을 모양을 틀을 잡아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반대편에 C-04번을 베이스 컬러로 바른 팁에는 C-01번 컬러를 사각형 느낌으로 바를게요. 이렇게 네모난 모양을 다 바르고 나면 10초만 각큐하고 나오겠습니다. 큐어 들어갈게요. 끝난 팁에 C-01번 화이트 베이스 컬러를 바른 팁에 C-04번으로 사각형 모양의 컬러를 발랐는데요. 큐어가 끝나면 C-58번 핑크 컬러를 살짝 겹쳐서 사각형 모양을 하나 더 그려줄게요. 완전히 네모나게 그리지 않으시고 브러쉬 모양대로 이렇게 붓터치를 가로세로만 터치해 주셔도 사각형 모양을 좀 쉽게 하실 수 있고요. 또 다른 팁 C-04번 베이스 컬러 후에 C-01번으로 사각형 모양으로 큐어가 끝난 팁 마찬가지로 C-58번 컬러를 화이트에 살짝 겹쳐서 또 사각형으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가로, 세로 한 번씩 브러쉬를 터치해줘서 사각형 느낌이 나게. 그래서 네모난 느낌 사각형이 사이즈는 상관없이 그냥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 그대로 해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큐어하고 나올게요. 큐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큐어가 끝난 두 팁을 다시 준비를 했고요. 이제 팁을 하나씩 꽃을 그려볼게요. 먼저 C-20번
블랙 컬러를 브러쉬 끝에 터치해서 묻혀주시고요. 조금 전에 C-58번 컬러와 C-04번 컬러를 네모나게 만들었잖아요. 이 부분에 약간 조개 모양으로 이렇게 아래쪽이 약간 둥글게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요. 그 윗부분은 부채꼴 모양이 되게 이렇게 둥근 선 모양으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사이사이를 라인을 그려주실 건데요. 라인을 너무 일자로 그리지 마시고 살짝 둥근 느낌이 나게 이렇게 굵은 선 가는 선 교차해서 그려주시고요. 꽃의 줄기는 붓을 눌렀다 들어주는 느낌으로 살짝 굵었다 가늘어지게 이렇게 해주시고 꽃 잎사귀는 둥근 느낌의 꽃잎을 여러 개 크게 작게 이렇게 교차하시면서 그려주세요. 반대편에는 교차하시면서 그려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라인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약간 고정관념을 좀 깨서 꽃 모양으로 표현하는 아트예요. 그래서 꽃 잎사귀도 약간 겹쳐지면서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갈 수 있게 이쪽도 조금 아래쪽으로 하나만 더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꽃 수술을 윗부분으로 라인을 하늘하늘거리게 약간의 C커브를 주셔서 길고 짧고를 반복을 하면서 여러 개를 그려줄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끝부분에 살짝 작은 도트를 찍어주는 느낌으로 붓으로 터치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길게도 그려주시고 짧게도 그려주셔서 그 부분을 따라서 도트를 이렇게 찍어주시면 하늘하늘하게 바람이 흩날리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그리고 큐어는 잠시 후에 같이 들어갈 거고요. 다른 C-04번 베이스 컬러를 한 팁에다도 아트를 같이 해볼게요. 이번에는 핑크 쪽보다 화이트랑 같이 섞어서 해보겠습니다. 화이트 컬러와 58번 컬러를 겹쳐서 U자 느낌 그려주시고요. 약간 둥근 부채꽃 모양으로 그 전체적으로 조개 뚜껑 느낌의 모양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세로로 선을 그려주실 건데요. 일자보다는 약간의 커브감을 주시면서 이렇게 라인을 넣어주시고 도트 느낌으로 붓끝을 살짝씩 대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트까지 찍어주고요. 두 아트가 다 완성이 될 때까지 큐어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라인 작업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잎사귀 부분까지 컬러가 퍼지거나 흐트러지거나 망가짐 하나 없이 아트를 그려놓은 그대로 완성이 돼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아트를 다 하시고 나서 큐어를 해도 아트를 원하는 대로 완성하실 수 있고 기존에 하시던 것보다 이제 시간도 조금 빨리 끝나실 수 있고요. 여러 번의 큐어를 해가면서 하는 반복된 과정을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한 번에 빠른 시간에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색감을 좀 틀리게 해서 구도와 색감을 좀 틀리게 한 꽃을 완성을 다 했고요. 이제 마무리 아트 큐어 들어가겠습니다. 큐어가 끝난 두 개의 팁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로 저희 C-4번 스티커 필기체 레터링 같이 붙여줘서 아트를 조금 더 모양을 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이즈나 원하는 디자인이나 이런 거 규격을 이렇게 맞춰보셔서 디자인 하시고요. 바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NCJ 젤리시는 미경화가 남지 않으니까 스티커 작업을 바로 하셔도 이 옆에는 이제 꽃의 디자인 쪽보다 약간 위쪽으로 해서 레터링을 하나 붙여줄게요. 그래서 트위저로 사이드 부분이 꼼꼼하게 잘 붙었나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스티커 작업까지 끝난 뒤에 저희 NCJ 미경화 남지 않는 탑재 마무리해서 큐어 한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NCJ 탑재를 두 개 같이 바로 바를게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팁에도 바로 같이 NCJ 탑재를 바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미경화 남지 않는 탑재를 마무리해서 끈끈함 없고요. 바로 완성하실 수 있고요. 조개꽃 모양 아트 일러스트 약간 추상화적이긴 한데 되게 여성스럽고 귀엽게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NCJ C-01번, 04번, 58번과 20번 그리고 스티커 4번 스티커 이용해서 이렇게 조개꽃 아트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